자, 여러분, 3회가 되겠습니다. 3회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체로, 뭐 좀 무난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경찰 1, 2차 수준의, 감안을 해서 이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틀릴 만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뭐 선사시대. 그 중에서도 이제 신석기 유적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사실 틀린 사람 없겠죠. 자, 이건 틀린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인돌과 돌널무덤? 청동기 시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었다. 역시 뭐 청동기 이후에 자, 벼농사가 보급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움집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청동기나 철기 시대 움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은 3번밖에 없죠. 뭐 이런 문제 틀리시면 진짜 맞을 문제 한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이게 자 유명한 이야기죠. 자,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이웃하고 있던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을 칭했다. 어느 나라죠?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번 중에서 고조선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요즘에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죠. 관자라고 하는 중국 측 문헌에 자, 여러분 제나라가 당시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그 제나라가 자, 여러분 조선과 교역한 사실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부여. 동그라미 3번 자, 어떻습니까? 읍군이나 삼노. 자, 이 읍군이나 삼노라고 하는 이 군장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옥절한 나라에 등장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그라미 4번에 목지국. 자, 요게 이제 마한의 모습이죠. 마한의 모습. 됐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는 이거는 앞에는 왕건의 후녀 10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요건 이제 묘청의 난에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서 말하는 이곳의 공통적인 지명은 뭐죠? 서경.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평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서경, 평양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정답 쉽게 2번 나오는 거 맞죠? 동그라미 1번. 요거 지금의 서울. 고려시대 한양이라 불렀고 조선시대 한성이라 불러둔 바로 그것이죠. 동그라미 3번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청천강 이북지방의 뭐 정주 자 뭐 그 다음 뭐 이쪽 그 청천강 이북지방의 오늘날의 평안북도 지방이라 요건 서경하고 가깝긴 한데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어디입니까? 용인처인부국이죠. 오케이 말해. 자,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4번 문제가 탐구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뭐 말장난이란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직렬에 나온 게 아니라 경찰에 두 번, 세 번 나왔던 지문 아닙니까? 다른 직렬이 아니라 경찰에 두 번, 세 번 나왔던 직렬이야. 지문, 그러니까 지문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경찰 준비생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자, 여러분, 4번이 왜 틀렸어요? 4번이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발해의 영광탑은 지금 현재 발해의 탑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하는 탑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벽돌탑이에요. 전탑입니다. 전탑. 그리고, 자,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단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하나는 고구려 영향이 아니라 당의 영향. 그 다음에 석탑이 아니라 전탑. 석탑이 아니라 벽돌탑. 동그라미 4번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발해는 2대 무왕 이래로 자, 여러분 당시 이제 당과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함께 이 발해를 견제하는 모양새니까 발해는 자, 저 멀리 초원 제국인 돌궐 그 다음 바다 건너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 여러분 이 당의 뭡니까? 이 발해를 고립화시키는 정책에 대항을 한 거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경간에 나온 문제입니다. 사실 경찰 기출이 아니라 경간에 기출된 건데 이 정도는 솔직히 이 정도는 경찰 준비생이면 누구나가 맞아야 되는 문제죠. 이 정도 틀리면 이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뭐죠? 제일 빠른 게 자, 나가 이게 648년에 나당동맹이 체결되는 게 바로 나입니다. 이게 제일 빠르죠. 이것도 역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660년에 백제부운동이 막 일어나요. 이 백제부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왜수군 3만 명이 오죠. 이게 이제 자, 이 라가 바로 663년에 백강전투입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665년에 영계소문이 죽자. 자, 이 영계소문이 죽자 고구려 멸망 바로 직전에 이제 고구려 지배층 안에서 이제 내분이 극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자, 연계소문의 장자였던 연남생은 당에 투항하고 그 다음에 연계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하죠. 그래서 이 단은 고구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운동이 막 일어나죠. 그 고구려 부운동의 구심점이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이에요. 신라는 이 고구려 부운동을 앞으로 장차 다가올 당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이를 은밀히 지원하죠. 그래서 이 안승을 고구려 왕에 자 봉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삼죠. 자, 그래서 이 가가 자, 요 뒤에 이거 뭡니까? 다와 가는 연도 애워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제가 연도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애울 필요 없습니다. 스토리로 5번 같은 문제는 스토리로 잡아줘야 되는 문제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문제 보세요. 탐구 자료가 없어. 이거 뭐 무조건 100% 말장난이지. 동그라미 2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한산기, 그 다음에 고승전, 자, 그 다음에 화랑세기, 자, 그 다음에 계림잡전, 이런 건 전부 김대문의 저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제왕연대력이야. 여러분, 제왕연대력은 지금 전하지는 않지만 최치원의 저작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 제왕연대력이에요. 자, 여러분, 아마도 뭡니까? 이건 역사서 같아. 역대 왕들의 연대기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제왕연대기는, 제왕연대력은 누가 쓴 거다? 최치원의 저작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몰입애들은 이를 먼저 대납을 하고, 네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보이죠? 자, 그러면, 자, 네필 이상을 대납을 하고, 이걸,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먼저 대납을 하고, 네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박납의 패단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자, 이런 뭡니까? 이 법은 뭐겠어? 뻔할 번째로 대동법이겠지. 대동법이겠지. 그러면 대동법의 결과를 물은 거야. 맞죠? 대동법의 결과는 자, 3번이죠.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 관수품을 조달한 어용상인이 바로 공인이 아닙니까? 됐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왜 틀린지 알죠? 대동법의 한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별공과 진상이라고 하는 현물납부는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요거는 뭡니까? 요건 자,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 대동법은 대동미가 12두입니다. 1결당 12두입니다. 알겠죠? 그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같은 문제는 공부가 조금 약한 사람들은 진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천주교 박해가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 자,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정조 때 있었던 윤지충 신주소각 사건이 제일 빨라요. 이것도 솔직히 연도를 저는 굳이 애우라고 말 안 합니다.
정조 제위 기간이 있었던 최초의 천주교 박해가 이게 자 진산 사건. 자 우리가 이걸 신의 박해라고 하죠.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1791년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정조가 죽은 쏘리. 요 이승훈이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게 먼저지 상식적으로. 여기 이제 이승훈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인데 1784년이라고 한 이 연도는 몰라도 돼. 어쨌든 간에 스토리상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나로 가야 되겠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와 나는 이게 정조 제위 기간이야.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라는 정조 죽은 이듬해니까 이게 이제 신유박해죠. 그 유명한.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병호박해가 이게 다죠.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제로 연도를 외워야 될 것은 이 라밖에 없어. 이 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스토리야. 스토리. 실제로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둘 다 정조 제위 기간이 있었잖아. 그리고 당연히 나보다는 가가 먼저 와야지. 아니 천주교 최초의 천주교 신자라며.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그 뒤로 퍼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진산 사건 같은 게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정조 죽은 이듬해 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는 뭡니까? 이로부터 또 한참 뒤에 1846년에 이제 이게 헌종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자 여러분 8번 같은 이 순서 나열 문제는 솔직히 이 정도면 구급 경찰 준비하는 사람이면 이건 무조건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공부가 좀 약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런 문제 진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 9번 문제 보세요. 자 여러분 이 9번 문제 이 사료 제가 절대 사료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준생은 이것 솔직히 틀릴 수도 있어요. 법원직 준비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이거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절대 틀리면 안 되지. 경찰 언제 나왔었어? 2018년 3차잖아. 이거 탕평비잖아. 영조가 2인자의 난을 겪고 나서 자 성균관 반수교에다 세운 탕평비가 이렇게 생겼잖아. 사부님이 소위 절대사료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탕평비야.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영조고로라는 소리 아니야. 동그라미 1번 누구? 효종. 동그라미 3번 누구? 숙종. 동그라미 4번 누구? 초기 문신제도 누구? 정조.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구준생이나 뭐 법원 준비하거나 소방 준비하는 애들이 이런 문제 틀릴 수는 있어. 근데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문제 틀리면 안 돼. 왜? 경찰 기출이잖아. 경찰 기출을 약간 응용을 한 거 아니야. 맞지? 실제로 경찰 기출보다 더 깔끔하게 문제 더 아름답게 사부님이 계량을 했어. 동그라미 1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지. 맞지? 동그라미 2번은 뭐로 고치면 되겠어? 자, 1624년에 이괄의 난을 계기로 총룡청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야. 그런데 총룡청의 본부는 남한산성에 있는 게 아니지. 남한산성에 본부를 두는 건 자 수어청이고 1626년에 만들어진 수어청이고 1624년에 만들어진 총룡청은 요건 북한산성에 그 자 뭡니까 본부를 본영을 두고 있지. 이 동그라미 2번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남한산성 할 때 남자 때문에 틀린 거야. 남자 때문에. 북자로 고치면 또 이건 맞아. 알겠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어영청이 만들어진 건 인조야. 자 인조반정 직후에 1623년에 만들어진 군영이거든. 근데 이 어영청이 원래 별 볼 일 없는 군영이었는데 효종 때 크게 강화되지. 그래서 북벌을 준비한 핵심 군영이래. 맞지? 동그라미 4번에 5군영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금이영이야. 언제? 숙종 때. 자, 금이영이 만들어진 이 스토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사실 이 지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은 동그라미 1번과 4번 지문이야. 여러 번 나왔지. 자, 근데
2번 지문은 경찰에서밖에 안 나왔어. 나머지 1번, 3번, 4번 지문은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11번 문제 보시면, 자, 봐봐. 기억은 뭐가 틀렸어? 인지의와 규형이라고 하는 건 태종이 아니라 뭐? 세조. 맞나?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세조 때 강희 아내 양화소록. 자, 여러분 강희맹의 형 강희 아내 양화소록. 자, 이런 뭐라고? 화초재배법을 소개하고 있어. 맞아.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향약 채취 원령은 세종 때지. 향약 채취 원령은 세종 때지.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대한 설명이 맞아. 사실 저는 11번 문제 여러분들이 틀린 사람들이 분명히 좀 있다고 봐요. 11번 문제는 다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디테일한 말장난이 들어갔단 말이야. 니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지만 경찰 기출 지문이잖아. 맞지? 경찰 기출 지문이잖아. 자, 여러분 11번 같은 문제 여러분들이 살짝 놓친 사람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이건 사료 문제죠. 이게 삼국사기 서문 아닙니까? 자, 김부식이 찬술한 삼국사기 서문입니다. 이거. 삼국사기 서문이라는 걸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죠. 자, 동그라미 1번.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전체입니까? 편년체입니까? 삼국사기니까 이건 기전체죠. 맞나?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편찬되었으며 신의 사관을 배격했다.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뭐죠?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까? 동그라미 4번은 뭐죠? 이규보의 동명왕편. 뭐 이규보의 동명왕편 뭐 이런 책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됐죠?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3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번 이 사람 누굽니까? 자, 여러분 그렇죠. 유명한 스토리죠. 자, 여러분 목종을 폐위시키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현종을 옹립한 이 강조의 정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자, 목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종. 1, 2, 3, 4번에서 목종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 공음전 식과가 생긴 게 언제? 자, 문종 때죠. 동그라미 2번에 자, 개성부를 경중 5부와 경기로 구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경기, 오도, 양계 이런 지방 제도가 정비된 건 8대 현종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게 목종 때 개정전 식과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동그라미 4번에 자 우리가 알고 있기는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리냐면은 6대 성종 때 최숙노의 건의로 팔간회가 폐지되었죠. 그리고 자 8대 현종 때 이 팔간회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끼어있는 목종 때는 팔간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을 파놨습니다. 13번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여러분, 14번 문제는 뭐 탐구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어딘가 말장난을 쳐놨을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규녀가 성상륭회를 주장했다. 맞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가 틀렸죠? 현아사가 아니라 뭐? 국청사로 고쳐야 되겠죠. 맞죠? 다 좋은데 현아사를 뭐로만 고치면 딱 좋아? 현아사를 국청사로 고치면 딱 좋아. 됐죠? 이 국청사 주지로 있으면서 해동천태종이라고 하는 자 불교종파를 의천이 만들었죠. 맞습니까? 딱 요거 고치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를 딱 봤더니까 뭐죠 이게? 그렇죠. 이거 제2차 갑오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자 어디? 홍범 14조죠. 홍범 14조입니다. 자, 7조와 12조가 이제 중요한 힌트죠.
그러면 홍범 14조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거예요. 제2차 김홍집 정권. 바로 총리 대신 김홍집. 내무 대신 박영려. 이 김홍집 박영려 연립내각에서 추진되었다. 맞죠? 동남이 1번 양잠 전습소. 요거 이제 조금 고등학교 교과서를 살짝 넘어서는데 요거 지방직 7급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요거는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동남이 3번 국내부가 설치되어 왕실 사무를 전담하였다. 요건 이제 언제입니까? 제1차 갑오개혁 때. 자, 여러분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국내부가 신설되어 자,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정부 사무는 의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제1차 갑오개혁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동남이 4번에, 요건 갑신정변 때 나오는 얘기죠. 갑신정변 때. 그래서 요 15번 문제는 사실은 조금 함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낚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15번 문제 틀린 사람도 간혹 가다 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갑니다. 뭐, 뻔할 뻔짜죠. 자, 뭐라고? 자, 유신한 국민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문명국을 성립케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뭐, 여러분들이 딱 보면 또 그게 또 통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느낌상 신민회 같죠? 자, 여러분. 느낌상 신민회 같아요. 신민회 말고는 없죠, 이게 솔직히. 자, 그러면 신민회 고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1번이 정답이겠죠.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이거 대한협회죠. 대한협회. 이게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독립협회의 후신단체쯤 되는 게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의 뒤를 잇는 게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의 뒤를 잇는 게 대한협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한협회는 자 일진회왕 제휴하는 등 약간 좀 뭡니까? 이게 그 당시 이완용 친일 정권의 어떤 그 뭡니까? 이게 그 들러리 단체쯤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변질돼 가죠. 동남이 3번은 대한자강회고요. 대한자강회. 그다음에 동남이 4번은 요건 이제 헌정연구회라고 보는 게 맞겠죠. 헌정연구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 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 17번 문제. 자, 가가 뭐죠? 1943년 카이로 선언이죠. 맞죠? 나아가 이게 19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되겠습니다. 맞죠? 얄타 회담이 되겠습니다. 가에 참여한 연합국은 누구? 미영중 정상. 그 다음에 나에 참여하는 연합국 정상은 누구? 미영소 정상. 맞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다. 이거 포츠담 선언입니다. 포츠담 선언.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게 뭡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한국 문제에 대한 4개항의 결의서가 채택됐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한국 독립을 국제적으로 최초로 보장한 것은 바로 카이로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나가 아니라 가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18번 문제. 자, 이런 순서나 이런 문제 엄청 잘 나오죠. 엄청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제일 빠른 게 국민대표의 라가 절대연도 아닙니까? 1923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 헷갈리면 절대연도 수업 한번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 그렇죠. 25년에는 제2차 개헌.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말하고, 이 나가 바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1925년 이승만 탄핵 이후에 나타난 지도체제의 변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인애국단은 이 간은 1931년 설이 요즘의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다 건국강령 채택은 1941년이죠. 솔직히 이 4개 연도
자, 맨날 나오는 정말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연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재헌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리죠? 잘 읽어봐봐. 이거 국어 문제야. 이거 경찰 기출이잖아. 재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게 돼 있어. 근데 봤더니까 뭡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규정을 했다. 뭐가 참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국회의원을 국민들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거 맞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을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갖고 뽑는 거잖아요. 재헌헌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4번 문장 틀린 거죠. 이건 경찰 기출에 나왔던 아주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그러니까 요건 이제 경강 기출을 좀 응용을 한 거거든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은 우리가 자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남국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근데 여기에 딸린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 뭐라고? 남북조절위원회. 두 번째 뭐야? 서울 평양 간의 상설전화 설치. 세 번째 뭐야? 자 조속한 적십자회담의 개최. 요 세 가지가 7.4남북 공동성명에 딸린 거라 그랬어. 동그라미 1번이 맞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6.23 선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는 자, 제안이야.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함께 개방하자는 메시지야. 핵심은 자,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한 거지. 실제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진 건 1991년 노태우 정부지만 이걸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한 것은 1973년 6.23 선언이야. 자, 근데 여러분 3번 왜 틀렸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은 연합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단계론이에요. 1단계가 화해협력 단계, 2단계가 남북연합 단계, 3단계가 통일국가 완성 단계야. 근데 북한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 통일 방안이잖아.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이잖아. 근데 북한의 통일 방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남한의 지역 정부, 자본주의 성격의 그 지역 정부 그대로 인정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성격의 지역정부 그대로 인정하고 별도로 연방정부를 창설하라는 거야. 그 연방정부의 이름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 방안은 체제통합이 아니야. 일민족, 일국가, 하나의 국가고 근데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자는 거야. 지금 동남이 3번은 일민족 일국가 이 체제 또는 일민족 일국가 이 제도 라고 하는 게 북한의 통일 방안의 핵심이야. 알겠지? 왜 지금 동그라미 3번은 뭐가 틀린지 알겠지? 자, 여러분 일민족 일국가 이 제도 이렇게 고치면 되겠어. 일민족 일국가 이 체제 라고 고치면 되겠어. 동그라미 4번에다 답친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됐죠? 자, 여러분 3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한 그 두세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낚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있습니다. 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걸로 3회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